김동준의 스몰캡 전략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삼화전기입니다. 이제 차별화된 콘덴서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요 산업 중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통해서 매출 고성장과 더불어서 고부가가치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 차별화가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글로벌 커패시티 업체로 도약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시가총액 3천억 원 정도 후반 정도에 가까운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주식 뒤에 이제 이름 뒤에 전기가 붙으면은 주가 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삼화전기 가지고 오셨고요. 시가총액은 3,200억 원 정도의 기업이고 전체 시총 순위는 코스피 내 488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컨덴서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덴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고 또 이 기업이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73년에 일본의 니치콘이라는 회사하고 합작법인으로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74년에 이제 사명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렀고요. 아시안게임을 했던 86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으니까 대단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예, 전기를 압축한다는 뜻으로 인해서 콘덴서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전기를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쓸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캡이라고 이제 약칭을 해서 쓸 텐데요. 커패시터라는 말이 표준적 언어에 가깝다 이런 측면이 되겠고 글로벌 업체로 도약 중이다. 그리고 콘덴서하고 커패시터는 같은 말이지만은 좀 어렵지만은 커패시터가 표준적 언어다. 그리고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작으로 탄생한 그렇지만은 지금은 최대 주주가 한국인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합작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고 역사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1986년도에 코스피에 상장을 한 기업이고 정말 오랫동안 이제 코스피 시장 내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기도 한데 글로벌 안에서 이제 입지도 굳혀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삼화전기라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수요처는 어느 쪽인지 그리고 시장 내 경쟁 관계 있는 기업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명칭은 제품에 대한 명칭은 알루미늄 전의 콘덴서다. 말씀드렸듯이 콘덴서란 말이 커패시터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좀 네. 쓰기가 어려워서 일단 콘덴서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양극과 음극이 알루미늄 호일이 되겠고요. 네. 또 산화막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그래서 주요 원자재는 알루미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의 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전달해 주는 것을 이제 전의 질이라는데 이 전의 질이 액체, 전의 액일 경우에는 즉 전의 콘덴서가 되겠고 고분자일 경우에는 고체 콘덴서가 되겠고 또 이제 자동차용으로 뜨고 있는 전의 액과 고분자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콘덴서라는 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경쟁 관계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으로는 이제 삼화가 있고 또 다른 업체로는 이제 삼영전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기술 도입을 했던 파트너는 일본의 니치콘이라는 회사고 삼영은 니폰 케미콘이 되겠고 또 기타 이제 파나소닉 같은 업체가 경쟁 업체가 되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제품별 매출 비중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4차 산업. 흔히 말하면 데이터 센터, AI, 뭐 기업용 SS 네, 보조 기억 장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은 4%이고 네. 여기에 이제 핵심인 S캡, 그러니까 캡은 이제 커패시티의 줄임말로 볼 수 있고 S캡의 매출은 3% 정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장, 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형 매출 비중은 7%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캡 제품은 1% 정도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성장성이 좀 되고 있는 분야가 친환경, 이제 슈퍼 커패시터라고 하면은 EDLC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어쨌든
뭐 풍력 같은 에너지들을 받아가지고 역할을 해주는 것. 이쪽 네. 매출이 2%고 절대적인 매출 비중은 87%입니다. TV, 가전, 산업용.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반도체와 자동차용의 성장 모멘텀이 되면서 다시 보자. 이게 바로 오늘 삼화전기를 보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이 콘덴서라는 게 쓰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4차 산업 전장 쪽 친환경 쪽에서 계속해서 쓰임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갈까요? 예,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어디 쓰이느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대체할 수 있는 게 SSD 네. 쪽이 되겠고 이쪽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기업용 서버가 되겠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절감해주고 또 정전이 되었을 경우는 일시적으로 낸드 플래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야고 낸드의 용량이 커지면서 SK 용량도 좀 커지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핫 이슈가 전력비를 절감하자 네. 해서 요즘 이제 액침 냉각이라는 건데 이쪽 관련해서도 이제 신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향의 SK 매출은 23년에 3% 정도에서 25년에는 15%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매출이 2년 동안 연평균 172%의 고성장을 하고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절대적으로 기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향입니다. 자동차 전장향이고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이제 고분자하고 그다음에 액체를 같이 써서 네. 하는 쪽이고 이쪽 분야는 일본 업체들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쪽이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업체로 도약을 한다는 측면이 바로 이 일본 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쪽이다 하는 건데 미국의 빅3 자동차를 업체 중 하나를 이미 거래처로 확보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쪽 매출은 23년에 매출 비중이 1%였는데 25년에는 5%, 역시 5배가 됐고 2년 동안 연평균 148%, 또 일본 업체가 장악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시장도 고성장을 하는 데다가 장기적으로 잠재력이 큰 분야가 바로 자동차용 하이브리드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역사가 오래된 회사인 만큼 좀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잘 꾸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21년도에 실적이 좀 좋았고 네.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21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8.8%였는데 사상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무리 오래됐지만은 네. 그때 실적이 사상 최고였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게 딱 세 번뿐이었다 네. 하는 측면이고 그게 이제 2010년에 100억 기록했고 21년에 218억 원 사상 최고였고 네. 22년에 이제 136억 원으로 감소를 했고 23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7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77억, 그러니까 전년 연간치를 기록하면서 서프라이징이 좀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은 반도체향 SK 매출하고 또 자동차용 하이브리드 제품이 매출이 막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 때문에 네. 컨센서스 기준이기는 하지만은 금년도에는 영업이익 300억 이상이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IT 기술의 전망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현재 컨센서스 영업이익 전망은 23년 78억에서 금년도에 293억, 25년에 428억, 26년에 710억 원으로 레벨업되는 상황이고 적어도 금년도만 본다고 하면은 300억 이상 정도를 무난할 거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률이 13%였고 77억을 기록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다. 꾸준한 우상향 실적이 될 수 있는 실적주다 이런 측면입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제 최근에는 뭐 4차 산업,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랑 엮이면 실적과 관계없이 좀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은데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가적인 측면을 좀 함께 만나보고 갈 텐데 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해 들어서만 보니까는 1월까지만 하더라도 15,0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 6월 달에 89,000원대를 찍었습니다. 요 기업이 근데 지금 보니까 물론 오늘 시장 좀 급락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4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주가 흐름 한번 보고 갈까요? 참 이런 거야말로 롤러코스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주 장기간 소외가 됐고 23년의 실적 모멘텀이 실적이 그렇게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2만 원 이하, 만 원 네. 초반대에 머물러 있던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이냐. 우선 이제 23년 연간 실적을 공시한 게 3월 14일입니다. 사실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실적 공시가 연간은 늦어지는 상황인데 그죠. 이 3월 14일부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이제 거의 BEP 정도 영업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실적을 안 좋은 실적을 공시한 3월 14일부터 국민연금은 담기 시작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미 금년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이제 IR을 기관 대상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네. 5월 달에 한 번 하고 6월 달에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을 공시한 날이 이제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이요. 이제 네.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이 최근 공시 기준으로는 10%의 지분율을 확보했습니다. 네. 아주 단기간에.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2만 원 이하에서 8만 9천 900원까지 맞아요. 단기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5.5%이고 또 73년에 합작으로 들어왔던 니치콘 지분율이 22.8%인 걸 감안하고 국민연금이 10%인 걸 감안한다면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수 투자가들은 지분율이 5에서 6% 정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동차하고 반도체 향으로 이제 성장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매출과 수익성이 급전파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아 이제 삼화전기를 충분히 담을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국민연금이 담아뒀고 국내 기관도 매수세로 참여를 하겠지만은 네.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5% 레벨인 지분율이 충분히 두 자릿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1분기에 의해서 2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실적이 나오면서 충분히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자, 주가가 이제 9만 원대까지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뭐 무려 상승률이 단기간에 400%에 와. 달했고 과연 이제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알기는 어렵죠. 근데 특별하게 파는 주체, 매도하는 주체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5일선 이동평균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47,700원, 48,000원 정도가 그 저점이라면 지금은 충분히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 담아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겠고 반도체, AI 서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향으로 불어오는 이 강력한 바람하고 네. 중장기적으로 자동차형의 하이브리드가 결합돼서 진짜 이제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가 된다면 앞으로 외국인들만 조금만 사준다면 네. 다시 최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IT 주식이고 이게 전력과 관계되는 회사다. 그리고 특별하게 오랫동안 정체됐고 소외되었던 주식이 일순간에 좀 바뀌는 것 때문에 주가 급등력이 있었지만은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삼화전기에 대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참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86년도에 코스피에 상장을 해서 오랫동안 역사를 지켰고 실적에 부침도 있었고 물론 그랬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 1분기부터 실적 잘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에도 이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받쳐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관이 아주 빠른 기간 안에 지분을 10% 이상 확보를 했고 주가도 그만큼 올라왔습니다. 19,000원에서 89,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기술적인 분석상 48,000원 선, 그러니까 5일선 정도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사실 실적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굉장히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